한반도 동쪽 끝.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섬 독도. 이곳에선 지금도 침탈에 맞서 우리 땅을 지켜냈던 천년 역사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지난 3월 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12종이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함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의 독도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울릉도에 있는 독도 전망대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육안으로 직접 저 독도를 관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키섬에선 독도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울릉도에선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선 볼 수 없는 섬 독도.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독도를 자국의 땅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계기로 우리 땅 독도의 역사를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일본. 그러나 일본은 이 와중에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 3월 말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다시 1년 만에 중학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들은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개정된 교과서들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술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쓰고 있다. 역사 1종을 비롯해 국민 지리 과목은 100%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에서 이 독도 문제가 등장한 것은 2005년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점차로 기술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내용도 점점 더 개혁되었습니다. 영유권 주장을 넘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가 대폭 늘어났으며 심지어 에도 시대부터 독도를 확보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눈에 띈다.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제작진은 일본 문부성에 교과서 개정 대비표를 긴급 입수, 실태 확인에 나섰다. 시미즈 서원의 경우 애초 일본의 고유 영토론만 언급했으나 문부성은 17세기 영유론과 한국 불법 점거 표현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지유시안은 이웃 국가를 한국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2005년 시마네 희연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이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도 2008년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과서들은 일본 외무성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영어와 아랍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는 이 자료는 현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태다. 학문적 논증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을 토대로 진실을 담아야 할 일본의 교과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역사 왜곡에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단체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교과서 개정 반대 모임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을 위험한 교과서로 규정했다. 이들은 교과서를 정치운동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천황 중심의 역사관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타케시마 독도 문제는 한국 해고, 식민지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문제라는 全く無視してるわけですね。でそのことをまあ私たちが指摘して中学生に敵愾心を持たせる内容は近隣諸国との友好や平和構築にとって迫害あって一理なしと言えるというふうに今指摘をして시대를역행하는위험한교과서일본은지금청소년들의가슴에독도와증오심을새겨넣고있다일본외무성홈페이지에타케시마문제를이해하기위한10가지포인트나최근에검정을통과한12종의중학교사회교과서모두마치독도가일본의영토인것처럼오인할수있도록교묘한논리를펼치고있는데요특히자신들은이미17세기에독도에대한영유권을확립한반면에한국에선옛날부터독도를자국의영토로인식했다는근거가없다는주장을펼치고있습니다자과연이러한주장은사실일까요자이쪽을보시죠이곳독도박물관에서는조선시대안용복이두차례에걸쳐서일본을왕래한행로를이렇게그려놓고있습니다이미17세기안용복은이곳독도를보고일본으로건너가독도가조선의영토임을분명히주장했습니다자독도분쟁의가장중요한열쇠를쥐고있는인물안용복을만나보겠습니다부산시수영동옛경상좌수터에자리한안용복사당매년4월18일안용복기념사업회는제향식을거행하며그의업적을기리고있다우리나라에서안용복은독도를지켜낸민족의영웅이자수호자로장군칭호를받는인물이다삼가울릉군안용복장군영전에17세기후반안용복은일본에건너가독도가조선땅임을알렸고역사는그것을기록으로남겼다일본이그독도에대해서그러한옳지않은역사인식을갖고있기때문에안용복장군이있음으로해가지고우리가그독도가우리땅이라고하는그러한확실한그런근거사료적인실증적인근거를제공해주기때문에또다시불거진일본의독도침탈야욕세월은300여년이흘렀지만그의발자취는두나라의역사에뚜렷이새겨져있다일본남서부해안가에위치한시마네현지난2005년다케시마의날조례안을통과시킨이곳현청은청사앞에첨단광고판을설치하고독도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현청안에는독도문제연구소를개설해독도자료수집과관련연구를조직적으로수행하고있다특히일본에유리한역사자료나인물을